김건희 여사 금품수수 종결이라고 하는 기괴한 결정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뭐 자료 요출, 제도 제출 요구를 권익위원회에서 많이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부조금 지급 관련 세부 기준안 이거 왜 자료 제출 안 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명품백 디펜스 하는 거 방어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게 명품백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어제 갑자기 무더기로 자료 제출을 합니다. 달랑 읽고 왔어요. 비밀 누설이라 못한다. 이게 다예요. 지난번에 디올백 관련해서도 회의로 왔잖아요. 아니 뭐 재료가 있어야지 요리를 하죠. 밥 하려면 쌀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습관적으로 자료 제출 안 하시잖아요. 이게 그 아주 기괴한 결정,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 종결이라고 하는 기괴한 결정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뭐 자료 요출, 재료 제출 요구를 권익위원회에서 많이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관련 없는 자료도 제출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제가 7월 15일 날 보호보상 업무의 합리성 강화 분야 관련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세부 기준안, 구조금 지급 관련 세부 기준안, 이거 왜 자료 제출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이런 자료 왜 제출 안 하세요?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명품백 디펜스 하는 거 방어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게 명품백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자료 제출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다가 어제 갑자기 무더기로 자료 제출을 합니다. 유시춘 이사장 신고 내역 회의록, 그다음에 유일임 위원장 신고 내역 회의록 뭐 이런 거 제출하라 그랬더니 어제 뭐 달랑 이렇게 왔어요. 비밀 누설이라 못한다. 이게 다예요.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어제 비밀 누설 회의록 내라 그러니까 이렇게 왔어요.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 디올백 관련해서는 회의록 왔잖아요. 왜 안 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아니 뭐 재료가 있어야지 요리를 하죠. 이건 그냥 뭐 무슨 뭐 대단한 뭐 도미 뭐 이런 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밥하고 밥하려면 쌀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기준안 내라고 보상금 지급 세부 기준안 하나를 안 냅니까? 왜 안 내느냐? 보니까 다 안 내는 방식으로 해서 다른 자료도 안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유시춘 이사장이나 유일임 위원장 신고 내역 관련된 회의록 보면 디올백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에 관련된 얘기가 딱 대비가 되니까 대비될까 봐 안 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비겁하게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우리 그렇죠. 왜 안 내는 거예요? 왜? 예. 제 자료 제출 요청하고 저 제출 요청하시는 의원들 한 두 분 정도 더 받으시면 되죠. 예. 자, 지금 그 권익위의 이제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셔서 아까 유동수 의원이 제출달라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겠고요. 근데 이제 답변을 보니까 신고자 등의 보호, 공익 신고자 등의 비밀 보장 의무 이렇게 이제 이 자료 제출 미제출 사유를 적시해서 보내주셨던데 아니 김건희 여사건과 관련해서 신고자, 공익 신고자가 누굽니까? 이미 다 공개된 사람들 아닙니까? 예. 네. 뭘 보호할 공익신고자 뭘 보호할 비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유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우리 정무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그 관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안건 자료를 그 회의 전날 일요일 날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건 자료라도 제출해달라. 만약에 제출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들 열람할 수 있게라도 해주십시오. 예, 열람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자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권익위 관련된 자료 요청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요한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이 거의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꼭 오늘 업무부 보고에 꼭 필요한 자료들이고 6월 11일 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종결 결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6월 11일 회의록 일부 말고는 거의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이 거의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1건 관련된 리스트를 제출해 줄 테니 다시 한번 자료와 답변이 충실하게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두 분만 출석했는데 실제로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당연히 오셔가지고 자료가 부족하면은 거의 관련된 답변을 현장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청에 대해서도 하나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강력히 위원장님께서 항의해 주시고 자료와 그 다음에 관계자 그리고 답변이 충실히 오고 그 다음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 우리 신장식 의원님. 네 위원장님. 예